여러분, 내가 어저께 한 일을, 어제 한 일, 어제 뭐 했냐면은, 어제 그,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최악의 악 12부작인데, 어제 이제 마지막 회차가 3개가 올라왔단 말이야. 집에서 쫙 정주행을 했지. 그래서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,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거냐면은,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, 약간의 스포? 근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드라마 재밌었어요. 되게 박진감도 있고 재밌었어.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주인공이 지창욱인데 그냥 시골 변두리의 형사로 나와요. 1편부터 나는 그 부분이 좀 몰입이 잘안 됐어. 어떻게 저 얼굴로 형사를 하고 있지? 배우들의 이렇게 연기는 다 훌륭한데 지창욱의 얼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드라마를 보다가도 한 번씩 그 드라마의 내용과 상관없이 현실로 빠져나와서 얼굴을 감상하고 있어요. 내가 무빙을 볼때 조인성이 딱 그랬어. 그거로 보고 있다가 한 번씩 아 졸라 생겼네 이 생각을 하는 거지. 드라마 밖으로 나와서 최악의 악을 보는데 지창욱도 그랬어. 한참 그거로 보고 있다가 아씨 개잘생겼네 진짜 이 생각을 이제 그냥 툭툭 하게 되는 거야. 그 시골 형사 역할 굉장히 과격한 캐릭터예요. 그 조직 안으로 잠입을 하는 형사 역할인데 그럼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거칠겠어. 그런 거친 액션을 막 하는 중에 계속 나는 이 생각을 했어. 너무 잘생긴 배우를 쓴거 아닌가? 너무 과하게 잘생긴 배우를 쓴게 아닌가? 물론 연기가 훌륭하지만은 아 조금 더 거칠거칠한 느낌의 배우를 써도 좋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. 근데 나의 의문이 드라마 마지막에 가서 해결이 됐어요.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. 결과적으로 그 역할은 지창욱이 했었어야 맞아. 왜 그러냐?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각종 이 복잡한 일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. 지창욱은 계속 신분을 숨기려고 노력하는데 걸릴 것 같고 걸릴 것 같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. 그리고 여러 악역 중에 가장 최초로 지창욱이 경찰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게 누구냐면은 가수 비비님이 연기한 이혜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. 뭐 하는 캐릭터냐면은 한중일의 조폭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마약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중국 쪽에 마약 제작을 하는 그 거부의 딸이야. 외동딸이야.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.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뭐 이런 원활함을 위해서 조폭 두목인 위하준이 지창욱한테 지시를 해요. 너가 저 이혜련을 좀 수행을 해라. 차도 운전도 해주고 수행을 좀 해라.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이혜련이 박준목 형사인데 지창욱이라고 할게. 지창욱한테 반해요. 그래가지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뭐 키갈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. 자 봐봐. 이게 지금 수백억 대의 마약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야. 물론 한국 조직의 한 수행원이 나를 에스코트 해주는데 얘가 잘생겼어. 뭐 좋아할 수도 있지. 근데 지금 수백억짜리 이 마약 거래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. 근데 그 비비가 가장 먼저 지창욱이 경찰이라는 걸 알게 돼. 근데 숨겨줘요. 응. 지창욱이 경찰이라는 걸 제일 처음 알았거든요. 이걸 누가 알려줬냐면은 비리 형사가 와서 이 사람도 형사예요. 호텔방에 찾아와서 요즘에 너랑 다니는 걔가 사실은 형사야. 놀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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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데 비비가 분노의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표정을 지어요. 당장에 진짜 가서 찢어 죽여도 시원찮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복잡해. 표정이 좀 복잡해 보여. 이러고 있다.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? 그 형사를 죽여. 우리 창욱 오빠를 위해서 그 형사 바로 죽임. 바로. 진짜 일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. 근데 여자분들의 반응은 지켜줘야지. 창욱 오빠라면 지켜줘야지. 나의 신변이 위험해져도, 중국에서 마약 사업을 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난감해져도, 우리 아버지와 나의 조직원들, 우리 식구들, 우리 중국 식구들 다 곤란해져도, 아, 상관없어. 아, 상관없어. 창욱 오빠 내가 지켜줄 거야. 아, 그 정도라고? 아, 내가 남자라서 놀랬구나. 아빠 미안한 아빠 사회를 지켜야겠어. 그 어떻게 된줄 알아요? 중국 공안들이 싹다 잡아갔어요. 아빠의 사업에 좀 타격, 그런 거 아니고, 아빠가 몇억 손해보고, 아, 그런 거 아니고, 여러분, 중국에서 마약 거래하면 사형인 거 알죠? 일본이랑 한국 조직은 체포인데, 중국 공안은 전부 총살이에요, 총살. 그래서, 우리 아빠랑, 우리 아빠 조직원들이랑, 싹 다!
싹 다 넘어갔어. 우리 창호 오빠를 위해서 그냥 그 옆에 스테이크 먹던 칼로 그냥 목 쑤셔요. 그냥 그 순간 알았지. 변두리 시골 형사 역할을 왜 지창욱이 했어야 했나. 마지막 편에서 설명이 되더라고. 아 그렇지 그렇지, 이혜련이 저런 미친 선택을 하려면 지창욱 정도는 돼야지. 깜짝 놀랐어요. 지금 난 깜짝 놀랐어. 난 그럴 줄은 몰랐다. 진짜 하여튼 무지하게 사랑했나봐요. 그 드라마 상으로 만난 지 며칠 안 됐거든요. 그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지창욱이랑 뭐 한 3-4개월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정확한 일자는 안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한 달 안쪽이에요. 한 달 안쪽. 왜 놀라지? 당연한 거 아니야? 우리 창욱 오빠가 위험하다면 당연한 거 아니야? 우리 아버지는. 아버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? 우리 아버지도 사위 얼굴을 보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?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버지는 공안에 끌려갔어요. 총살이에요, 총살. 또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. 그 이혜련의 수행 경호원이 있거든요. 여기 딱 칼자국이나 아저씨. 대사도 많이 없어. 딱 보더니 중국말로 너 왜 그랬니? 한국 형사들은 두 명씩 다니는 거 몰라? 호텔방 밖에서 다른 형사가 쾅쾅쾅쾅쾅 하고 있어. 정신 차려! 혜련아 정신 차려! 내가 저 밖에 형사를 유인할 테니까 넌 빨리 도망쳐. 그 경호원도 우리 혜련 양을 평생 수발을 들던 경호원이에요. 이런 평생 내 수족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던 우리 경호원 아저씨가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하고, 이미 창호 오빠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가 잠깐 정신 돌아와가지고 하지만 가! 빨리 가! 왜 이런 선택을. 경호원 아저씨가 돌아보면서 말하죠. 우린 그런 존재들이니까. 이 철부지 말갈량이 공주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를 보는지 몰라요. 형사를 팍 밀치면서 이렇게 달아나죠. 그때 우리 혜련 양은 옷장에 숨어 있었어. 이번 형사가 와가지고 동료 죽어 있는 거 보고 야 이 자식아! 뛰어나가고, 그때 우리 혜련 양 딱 선글라스 끼고 이제 캐리어 끌고 나오죠. 여기 피 좀 묻어 있어 이렇게. 그러고 창욱이 오빠는 전화해요. 조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가짜 이름은 권승호라는 이름입니다. 권승호 씨! 아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. 아 이런 목소리가. 아 뭔가 약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. 권승호 씨?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. 나에게 베풀었던 친절 그거 다 가짜였나요? 상황을 알고 있는 지창욱은 또 내 얼굴 때문에 여러 사람 피 보는구나. 핸드폰 들고 가만히 있어요. 이것도 잘생겼어. 핸드폰 들고 여기 미간 찌뿌리는 것도 잘생겼어. 그 이혜련은 어떻게 말하냐면은, 승호 씨가 말해봐요. 나 지금 한국에 남아있을까요?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갈까요?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? 모든 걸 우리 창욱 오빠한테 맡기겠다 이거지. 나는 이미 뭐 갈 때까지 갔고, 난 지금 한국에서 형사를 죽였다. 중국에는 공안이 들이닥쳤고, 한국에는 형사들이 지금 수갑 들고 스탠바이만 하고 있어요. 이혜련한테 말하죠. 그냥 홍콩으로 가세요. 이러니까 못 있지. 그래가지고 이혜련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선글라스를 딱 쓰고 눈물을 한 줄이 쫙. 이제 이혜련은 돌아갈 곳도 없어. 한국에도 연고가 없고, 중국에 우리 조직은 그냥 공항에 다 끌려갔고, 돈 많은 마약 조직에 그냥 공주님 아니야.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. 근데 떠납니다. 그냥 같은 드라마도 여성분들이 보는 거랑 제가 보는 거랑 좀 다르네요. 얼굴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네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론이, 나는 왜 저 역할을 지창욱이 해야 했는가,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수긍을 해버렸어. 저 정도 얼굴이어야 이게 이야기가 이게 흘러간다. 너무 정답이잖아. 누구라도 그럴 거야. 내가 이혜련이었어도 그랬을 거야. 여자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, 굉장히 말이 된다, 너무 말이 돼서 약간 지루할 정도다,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놀랐어요. 하지만 아 역시 너무 말이 되는 진행이었다. 너무 말이 된다.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라면 그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. 그건 그냥 본인을 구해준 이혜련에 대한 마지막 의리 아닌가? 모르겠습니다. 근데 나는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게, 감정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한 겹이 아니라 되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요. 이를테면 이런 거야. 그 위하준이 조폭 두목인데 지창욱이 언더커버로 들어가서 연기라고는 하지만 위하준이랑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.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 이게 우정인지 연기인지 잘 모르겠어. 그리고 내가 이 드라마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요. 되게 그냥 그 애매한 상태로 둬요. 그냥 나는 그게 되게